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공동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16747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크레인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통운인데 크레인 운용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대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크레인 제작사입니다. 그 이제 그 소유자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그 손해를 이제 나머지 이 운용자와 제작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이제 크레인을 피고 대련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입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크레인을 갖고 있었죠. 이 크레인을 대한통운에게 이제 임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대한통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부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두의 크레인의 붐이 붕괴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러니까 대련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하고 하자담보 책임,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 그리고 피고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상에서 이 임차된 임대 물건을 잘 이제 관리해야 될 계약상 채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죠. 부두크레인 붐이 붕괴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이 원고도 그 자체로 이제 그 크레인이 망가지고 못 쓰게 되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련과 대한통운은 어떤 그 상호 의사가 연결돼서 어떤 이 사건을 한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과실, 또 독립된 행위에 의해서 지금 임차된 그 크레인이 그 사고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이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걸 갖다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공동 행위자는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 별개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에 관여한 경우, 이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각각 그 손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피해자의 과실을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실상계를 전체로 하는지 각자로 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은 개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은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공동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각자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거죠.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와 불부진정 연대 채무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동 불법행위는 어떤 가해 행위, 불법 행위 또는 뭐 사고로 발생한 원인 행위, 그 원인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한 거 아니면 관련돼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고 이 사건은 크레인이 부서지긴 했는데 이게 각각의 독립된 행위 뭐 관리 책임이라든지 크레인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독립된 행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는 없고 부진의 연대채무 관계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각자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 대련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제조사니까, 제조사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임대인이 무슨, 그러니까 매수인이 무슨 과실상계를 할게 없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피고 대한통운과 그다음에 임대인인 원고 사이에서는 과실상계를 할수 있다. 따라서 책임을 70% 제한할 수 있다. 결국 30%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부진의 연대 채무일 경우 이렇게 경우에 과실상계를 각각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인 겁니다. 결국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경우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칙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개별로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책임 분담을 하면 되는 거다. 하지만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관계. 여기 이제 부진의 연대 채무로다가 표현한 말이에요.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된 관계. 딱이 경우죠. 크레인이 부서지는
부분은 부서져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는 하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에 각각의 매도인의 책임, 그 다음에 임차인의 책임이 독립된 그것이 중첩되는 경우에 부득이 연체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과실관계를 각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관계를 이렇게 가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부득이 연체채무에서는 각자 한다. 요거를 꼭 정리해 주셔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사인 증여 계약과 철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453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증여자고 피고는 수증자의 모입니다. 네,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원고는 A라는 사람의 아버지죠. 그다음 피고는 A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뭔가 좀 어떤 관계인지는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A라는 사람의 원고는 A의 부고 피고는 A의 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부와 모인데 여기 판례를 보면 부부라고는 안 나와요. 따라서 아마 배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A라는 사람의 원고와 피고가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죠. 근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하냐면 A라는 사람을 수증자로 하는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뭐 부부관계는 아닌데 어떤 별개의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여기 그 피고한테 직접 증여를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일정한 재산을 A에게 주겠다. A 아들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사인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증여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사인 증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보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 A인데 근저당권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제 원고와 피고 사이가 뭔가 틀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원고가 사인 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사인 증여하기로 하고 그거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뒀는데 나너안 줄래? 그리고 근저당권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근저당권 없애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이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증여를 철회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사인 증여와 유증과 이게 좀 약간 그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망할 때 상속분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에 의해서 어떤 그뭐 그러니까 그 증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인 증여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 작성해서 작성하는 거고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유언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엄격한 형태의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만 유언이 효력이 인정돼요. 근데 그와 별개로 사인 증여는 그냥 증여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뭐 당사자 이 사이에서 그냥 그 증여 계약서만 쓰면 사인 증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증은 철회할 수 있는데 사인 증여는 철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 보시죠. 사인 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으로 쓰느냐, 계약서로 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은 똑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유증이라는 규정을 하는데 유증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이라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사인 증여 계약도 과연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철회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인 증여 계약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 못하는 거 아니다. 결국은 사인 증여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유증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대법원이 이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인 증여에는 유증의 철회가 적용이 준용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인증을 증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과 그 대법원이 약간 다르죠. 예? 원심은 원칙적으로 준용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결국은 원심과 대법원은 결론은 같아요. 같아서 사인증여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살아있어야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고 결론은 같지만 이 사인증여 계약을 유증처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이 판례가 밝히고 원심은 그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외적 허용하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아마 부부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둘 사이의 혼인 외자인 A에 대해서 사인증여 계약을 했다가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증여 철회할 수 있고 따라서 근저당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이 판례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증여 계약은 뭐잘 없는 실무에서 많이 만나기 어려운데 한번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면책 결정과 청구 이의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649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구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가 파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상고를 했고 피고가 채권자이죠. 청구 이의소는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권한, 그러니까 통상 집행권한인데. 집행권한에는 확정 판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집행권한을 해서 집행을 할때 그때 요 집행권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소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청구이의의 피고가 되는 거죠. 이제 원심에서 채무자가 졌는데 파기환송에서 결국 이긴 사건이죠. 이거 보시죠. 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판결금에 의한 양수금 청구, 판결금 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하는 중에 원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요 채권도 당연히 파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소송 중에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이 사건이 문제죠. 즉 피고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니까 원고가 확정 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를 합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 이의소를 하는 거죠. 근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판결 확정 전에, 그러니까 양수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전에 면책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력, 그러니까 종결 당시에 있었던 사정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그 기판력에 저촉돼서 원고가 패소한다. 그래서 강제집행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소송 중 면책 결정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연 이 경우에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가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청구이의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심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는 청구 이의 사유가 될수 없는 것이 원칙이 맞다. 대법원은 똑같이 원칙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 결정을 확정 판결 전에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청구 기각하고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면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결 주장 안 했기 때문에 청구 이의 사유가 될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면책 결정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판력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기판력이 작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채무의 존부나 범위의 확정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런데, 면책 결정이라는 거는, 그거와 상관없는 사유다. 그러므로 기판력의 작용이 이걸 받지 않아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요런 논리입니다. 논리는 그런 건데 뭐그 기판력의 뭐 작용이라든지 어떤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운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면책 결정은 확정 판결 전이든 후든 청구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정 판결 전에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절의 사유, 청구 이유 사유가 될수 없음이 원칙이라.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는 확정 판결 전으로 변론 종결 전에 있던 사유로 청구 이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다는 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내용,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판례 보고 확인해 보고, 기판적 작용이 뭔지, 청구의 사유는 어떻게 되고, 면책결정 어떤 내용이고, 기판적 작용에 있어서 채권의 뭐 존부, 범위, 확정 이런 거에 관한 것에만 작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면 되고,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죠.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는 청구의 사유가 될수 없다, 그게 원칙. 그러나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전후와 상관없이 이 사유를 삼을 수 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법정 단순 승인과 사해의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985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건물 명도 청구소송이고, 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도 상속인입니다. 피고 상속인인 상고로 인해서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원고하고 B가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원고와 B가 공동 상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원고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고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태였어요. 이 상속 채무는 상속인들의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원고가 일단 다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합니다. 너 제대로 나한테 상속세는 안 나눠줬으니까 제대로 나눠달라라고 B가 이제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이 B라는 사람이 그런데 2016년 7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이제 이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이제 수계를 하는 거죠. 이어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2016년 7월에 이제 사망하고 그 수계를 했는데, 피고들이 2016년 9월에 한정 승인을 신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사망 망인이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채무, 그 상속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갖겠다라고 해서 한정 승인 신고를 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2017년 1월에 한 불과 한 4개월 뒤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원고가 피고 E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단순 한정 승인이 아닌 단순 승인으로 보고 상속세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상속세는 결국 상속을 받음으로써 나오는 이제 그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내에서 세금을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낼 수가 있는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채무 또한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그 이상으로 원래 상속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정승인을 해서. 근데 원심은 이제, 야, 너 상속재산 분할 신고, 그 분할 청구하면서 8,5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한정승인 신고할 때 신고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단순승인이야. 그러니까 단순승인이니까 너 구상금 청구 다 인용하면서 만약에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 피고의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원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신청을 하면서 적극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는 한정 승인 신고는 유효한가? 요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 신고에 어떤 재산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으면 한정 승인이 아닌 법정 단순 승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냥 상속인의 고유 재산까지 다 집행이 돼 버리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거는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즉,
원고가 입증했다는 거죠. 원고가 너 한전수익인 아니고 단순수익인으로 내돈 갚아, 상속채무 갚아라고 주장하는 그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신청 절차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적극 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이 상속재산 분할 신청에 대해서 원고는 지금 적극 다투고 있어요. 난줄거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해서 이런 상속재산 은닉할 의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상속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는 그 상태에서 적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 자체는 사회 의사 있기 어렵고, 이거 법정 단순수익이라 볼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한정 승인을 했는데 적극재산이 발견된 거죠. 이 사건의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8,500만 원의 재산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정 단순승인이 돼버리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도 책임지게 돼요. 채무가 훨씬 많으면 요거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한 2억, 3억 되는 채무를 다 갚아야 되죠.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 채권자에 대한 사회 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다른 뭐 은행 채무와 여러 개 많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는 법정 상속승인, 단순승인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신청 당시에 이미 재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속채권이 원고에 대해서 사유사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피고 입장에서는 지금 분할 재산이 없다고, 지금 없어서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거라고 전제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사유사 인정이 안 돼서 결국적으로는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그러니까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구상금 채권을 인용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 해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정 단순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0일 제가 판례연구원 민사 독립당사자 소송과 부대항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319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제 매도인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와 A라는 사람이 2015년 11월 18일 날 피고로 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죠. 그 상태에서 A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매매 계약 대금 1억 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원고가 이 소송을 딱 보고 있다가, 그게 뭔 소리야? 이 계약은 나 혼자 단독 매수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 청구를 해가지고 이세 명의 사람이 이제 하나의 소송에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자기가 1억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 A는 자기가 1억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원고도 아 이건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야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제 뭐 무효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심 공동 매수인, 1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원고와 A가 공동으로 매수한 거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A 청구 기각. 이렇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까,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뭔 소리야? 나, 이거, 억울해.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항소를 했더니,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A는 청구 취지를 5천만 원으로 감축했어요. 그래, 공동 매수한 거나 인정한다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감축한 다음에, 그러면 이 계약 무효니까 5천만 원으로 돌려다오 라고 했더니,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 맞고 5천만 원 너가 가져가라 라고 해서 A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A와 원고의 소송이 각각 진행돼서 원고는 패소하고 A도 패소했는데, 2심에서 뭐 A가 다시 승소를 한 거죠. 5천만 원. 원고는 지금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항소를 못 했죠.
그래서 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후행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 반환 청구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독립당사자 청구가 좀 이상하죠? 1억 원은 줬잖아요? 1억 원을 줬고 이게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됐는데 원고는 항소를 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피고도 그러니까 A도 받았죠, A가. 그러면 원고도 받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1심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당사자 청구가 항소를 하게 되면 같이 2심 되는가 되는 효과가 있고 합의락정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심이 되고 2심이 되면 항소심에서 판단하는 범위가 있고 기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의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합의확정인 게 무슨 말이냐면 모순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약간 모순되는 결론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쪽은 무효고 무효로 판단이 끝났는데 여기는 무효가 아니라고 해서 끝났는데 여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거니까 뭔가 합의확정적인 결론하고 반하는 결론이 내린 거죠. 그래서 항소심 심판 대상은 불법 범위에 한정하지만 심판번인 합의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 판단할 수 있다. 즉 항소심에서는 A와 원고의 전체 계약의 무효 여부도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고의 청구는 판단을 하더라도 주문에 성공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원고는 주문에서 빠졌죠. 5천만 원에. 결국 확정시에는 1심 주문에서 기판적이 발생하고 기판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행사건. 원고에 다시 5천만 원 청구하는 이 소송은 기판에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청구 기각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독립당과 당사자 참가 소송 뭐 이런 문제 또는 뭐그 합의확정 그다음에 항소심의 범위 또 기판약의 범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독립당사자 청구를 해서 1심 판결을 했는데 자기가 패소해서 항소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항소심에서 혹시 결론이 바뀌더라도 자기는 아무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패소자는 항소 내지 부대항소. 부대항소라는 것은 항소기간이 지날 때 하는 것도 항소가 돼요. 항소를 할수 있고 반드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판단이 바뀔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뭐 합의라정의 필요, 기판력의 범위, 2심의 범위, 항소심의 범위, 판단의 범위 다 다르고 주문에 어떻게 보내냐 복잡한 거다 기억하지 마시고 독립당사자 소송에서 패소하는데 한쪽이 항소를 했다. 그러면 나도 항소를 하거나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부대항소를 반드시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판결이 바뀔 경우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고, 그것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공부하시면서 뭐 이해하시면 되고, 꼭 이해하지 않아도, 이거는 실무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반드시 항소인의 부대항소를 꼭 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같이 받는 게 유리하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채무조정신청과 부재소합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938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신용보증회사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연대보증인이 상고해서 파기자판해서 결국은 신용보증회사가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A라는 이제 채무자가 있어요. 그 채무자가 원고와 신용보증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신용보증 약정, 약정이 이제 신용보증이라고 한 건데 이 약정, 신용보증 약정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건데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사람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뭘로 보증을 하냐? 신용보증 회사의 신용보증 약정에 의해서 보증서를 받아오면 연대보증하고 똑같이 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 연대보증을 해줘야 돼요.
웃기는 일이죠. 결국은 연대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연대보증을 대출 채무에 하느냐, 시정보증 약정에 하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 것이 연대보증이 필요한 거고,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2013년 8월 17일 날 이자 연체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위 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연체가 되니까 이제 신용보증 회사가 신한은행에 이제 대위 변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빚을 계속 못 갚고 있다가 2019년 7월 10일 날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신청이 접수됐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29일 날 원고하고 A 사이에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이 돼요. 성립이 돼.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채무조정 합의할 경우에 연대보증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의심이 갈렸어요. 계속. 즉, 채무조정 신청,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채무조정 신청 통지 후에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부재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재소 합의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었고, 부재소 항변의 항변을 행사했다면 소각하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부재소 합의에 의해서 하기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런 게 부재소 합의가 있는 걸로 이제 법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어떤지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소액 사건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어요. 부재소 합의가 법이 없는데 이거를 과연 인정할 수 있나? 안될것 같아. 인정이 되는 거 아니야? 채무자들은 부재소 합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법조 안에서 엇갈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대법원이 이렇게 자주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소액 사건이지만 대법원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부재소 합의 있는 걸로 해서 소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냥 각하 결정을 해보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나중에 채무조정 합의 시 전까지, 결론 전까지는 부재소 합의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이 다수 있었고, 이런 데서 뭐 문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채무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재소 합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연대보증인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소재기할 수 없다. 요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교통표지와 평균적 운전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259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자동차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고요.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그 피고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였는데, 피고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돼서 제주도가 이긴 사건이죠. 이런 것이죠. 이 2017년 3월에 서귀포시의 그 편도 3차로에 그 아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아 형태 이렇게는 길게 있고 이쪽이 삼거리죠. 그래 이제 그 삼거리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길에 유턴 지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소형 승용 2륜에 한해서는 유턴이 할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이 신호등에는 이렇게 아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큰길쭉 길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어요. 근데 원고와 친구 A, B라는 사람이 제주로 여행을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키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이 되자 원고와 A가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B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정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가 반대편으로 오는 자동차하고 충돌해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표지가 잘못된 거다. 왜냐면 좌회전 표시 할수 없는 곳에다가 좌회전 시에 유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표지가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나는 좌회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표지의 문제다.
표지가 잘못된 표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시가 이 표지를 만든 제주시가 과실 설치 뭐 하자 뭐 관리상의 하자 설치하자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송의 내용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호의 하자가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표지라는 거는 교통 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설치 장소와 상황 신호등에 부합해야 된다. 잘 부합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특히 유턴 보조 표지는 안전에 중요한 표지인 것도 맞다. 그런데 이 표지가 운전자의 착오나 혼동을 가져야 할 우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면 그거는 어떤 설치의 하자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로 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좌회전이 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좌회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좌회전할 도로도 없고 좌회전 신호도 없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일 때 유턴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여기에 좌회전 시에 유턴할 수 있다라는 표지 자체가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녹색 신호에 유턴하라 그 말로 써 있는 것이어서 하자라고 볼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신호가 녹색 신호도 없고 그냥 좌회전 신호만 있는데 좌회전 표지가 없어. 이러면 혼란이 가져오죠. 그거는 이제 교통 표지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두개다 있지만 좌회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 신호 시만 유턴 가능하다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인식하고 착오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치 관리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결국 안전 표지에 일부 잘못됐음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 인식상 혼동의 여지가 없다면 설치 관리상 하자가 볼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사소송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뭐 하죠? 일반적인 평균적인 운전자가 따라서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걸로는 착오가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표지에 의한 하자는 설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유사소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법 문제영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용법 민사 일본 법인과 기속재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31-2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고 피고가 대한민국입니다. 파기 환송됐죠. 그 농어촌공사가 진 거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 이제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미등기가 등기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토지 지정을 보니까 일본 법인은 동산 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어촌 공사는 이게 좀 등기도 안돼 있고 누가 주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일본 법인인 동산 농사 주식회사라는 일본 법인 소유니까 아 이거 해방 전의 땅이니 그래서 귀속재산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귀속재산이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이 귀속재산 처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나 국민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대한민국 내의 재산은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20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해서 처분하고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국유로 무상으로 국유로 편입한다. 요게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지분이 일본 정부 국민 단체가 소유한 것이면 그 지분만 귀속되고 그 소유 재산은 귀속되는데 제외된다.
요것도 귀속진행제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시 말하자면 동산 부동산이 이제 일본 정부 국민 단체가 법인도 포함해죠. 소유한 부동산일 경우에는 귀속재산으로 다 포함되는데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뭐 단체 이런 거에 주식이나 지분이 일본 정부 거 오면 그 주식이나 지분이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본 법인이라고 토지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본 법인이라고 해도 이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그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그 법인의 지분만 귀속재산인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지금 대부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 정부 등의 대한민국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맞다. 그런데 일본 정부 등이 소유한 국내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귀속재산이고 그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국내 설립 법인이에요. 국내 설립 법인의 일본 소유, 일본 종민, 일본 단체의 지분과 그 주식은 귀속재산이지만 그 지분에 있는 그 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일본 법인 소유가 다안 되는 게 아니라 동산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둔 법인이라면 귀속세세 아니지만 일본에 소재의 부의법인이라면 귀속세에 해당한다. 요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귀속재산 처리법을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귀속세 아니라는 것인데 이 동산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원고 말이 맞지 원심이 맞지만 일본에서 소재한 법인이라면 귀속세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걸 안한 것은 심리 미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대장에 이렇게 일본 뭐 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설립된 거라면 귀속세는 아니고 일본에서 설립된 거라면 귀속세는 맞다. 왜냐면 일본 단체가 왜냐면 국내 재산이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미등기된 부동산이나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 일본 법인일 경우, 단체일 경우 소재지가 그 법인의 소재지가 주된 사무소가 일본이라면 귀속재산이 되는데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그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면 그 지분만 귀속재산이고 부동산 귀속이 아니죠. 따라서 이 귀속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등기부나 이런 거에 법인이 나와 있다면 반드시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가 어딘지까지도 같이 심리를 해야만이 귀속재산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귀속재산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쟁점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누수 다툼과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8336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이제 그 빌라의 그 소유자의 딸하고 사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장인 또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빌라를 관리를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빌라를 관리를 이제 이 사람 피고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딸하고 사이가. 근데 이제 빌라에 있는 그 사람이 누수 문제로 이제 관리자인 피고인들한테 공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누수가 제일 물이 새서 힘들다. 그랬더니 피고인들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를 그 위에 있는 피해자 여기서 이제 피해자로 돼 있지만 어쨌든 그 누수의 공사를 해야 되는 위층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A한테, 이 누수 피해를 입은 사람 A한테 B라는 사람이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 라고 사실대로 허위사실을 했다. 그리고 이 B가 무식하고 이중인격자다라고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A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피고인들은 A에 대해서 한 거죠. A라는 사람은 누수 피해를 입어가지고 좀 빨리 공사해달라고 막 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발언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거냐, 공연히. 이게 명예훼손과 모욕에서는 공연이라는 게 있고, 이 공연성에 대한 특별한 그 대법원의 법리가 전파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말하는 걸 공연하게 말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논리죠. 이 공연성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는 그다음에 특히 전파 가능성이나 인식이 필요하다. 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 관련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규명이라든지 대응 과정에서의 발언은 고의나 인식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죠. 업무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라든지 규명이라든지 누군가가 말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말들은 고의나 인식에 대해서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 그럼 이 사건을 보면 해당 발언은 전화 통화로 됐고 A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발언을 들은 사람은 A가 유일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금전 요구로 공사 지연에 대해서 이 A라는 사람이 나서서 좀 해결해 줄 달라는 그 취지에서 이 빌라 관리인인 딸하고 사이가 이 A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 B하고 좀잘 협의 좀 해봐라 라고 말해서 한 말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A라는 사람은 내가 뭐 이거를 뭐 굳이 딴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고 소송 과정에서 형하고 변호사한테만 이 말을 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거를 밝힌 거죠. 이 B라는 사람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B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이 피고인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험담하고 다녔구나.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누수 문제의 당사자이고 협의 중인 당사자 이외에는 이 발언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지 요 정도 가지고는 전파 가능성이 입증이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련된 사건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력의 낭비를 가져와서 결국 이런 낭비는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에 투입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따라서 이런 사건은 대법원이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형사처벌은 민사청구로 대체해야 되지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형사처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비범죄해야 된다는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거예요. 명예훼손 모욕은 수사력이 낭비고 품은 많이 드는데 이게 과연 사회를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할지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죄 인정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 맥락에서 이 판례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중복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1227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가 이제 배상명령 신청까지 같이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도 다투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초항 2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약정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2019년 12월 20일 날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상사채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났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패소해서 항소심을 제기했었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2000년 1월 10일 날, 그러니까 패소한 지한한달 정도 지나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 아니 그 대여금 3천만 원 포함한 2억 원 소송은 내가 이겼는데 형사소송에서 또 3천만 원을 왜 줄여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중복 청구이기 때문에 기판약에 반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뭐라 하냐면 배상명령 신청은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실시할 수 없는 거다.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 즉 범죄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 이 손해배상 청구일 때에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기이고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였다. 따라서 이거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편취금에 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요겁니다. 내용 간단하죠. 결국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민사 간이하게 그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닌 청구에 관한 소송이 있다라도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여금 명령의 편취금 3천만 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다른 청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상명령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와 불법행위 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배상명령 신청에서 다른 그 청구에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만을 말하는 거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원 형사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41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사건으로 군 검사가 상고를 해서 파기 환송제도 유죄 취지로 파기된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이 피해자 14살이에요. 14살인 여아와 휴대전화로 영상 전화를 하던 중에 피해 아동에게 가슴을 보여주라고 요청을 해서 가슴을 보이게 하고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5차례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걸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원심은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서도 미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피해 아동에게 의사에 반한 사정도 없다라는 거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14세면 한 중학교 2학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원심은 지금 이 아이가 성관계 합의에 관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그러니까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럴 경우에 좀 애매하죠.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 성관계를 한다거나 성행위를 한다거나 뭐 성적인 뭐 행위를 한다 이런 거를 할수 있는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나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뭐, 18, 7, 10 해도 그걸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행위자인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성적 가치관, 판단 능력의 유무,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경위, 사회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아무리 이 말을 정확히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보시죠.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성적 가치관, 판단력, 유무, 관계, 경위, 사회통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런 걸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죠. 어쨌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 기망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곡된 신뢰관계, 요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온 성적 자기권을 행사한 것 같은 외관상의 언동을 하게 한 것,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통상적인 연애 감정, 뭐 썸도 타고 그다음에 뭐 편지도 주고 받으면서 뭐 이런 관계일 경우에는 성적 자기권 행사로 볼수 있지만. 한쪽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 좀더좀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가 없는 관계라든지 또는 지위나 재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적 자기권 행사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심리학해라. 즉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한 것이 아닌지를 다시 살펴보라라고 해서 이제 파기한 겁니다. 이 14세 아동,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 중학교 2학년, 이 정도 되는 성적 자기결정의 유무는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을 한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4세 아동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16세의 같은 연배의 아이가 미성년자랑 성관계했다, 이런 건 성적 자기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왜곡 신뢰관계 이용할 수 있죠. 왜냐면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인 여부를 핵심으로 설령 그 합의나 뭐 동의에 의한 언동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수 없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뭐 과외 선생님과 미성년 제자 사이 이런 경우는 신뢰관계가 있고 이래서 뭐 신부님과 그다음에 교인 미성년자 이런 경우도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한 걸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뭐 선생님과 제자 또는 뭐어 이렇게 이제 그 성적 만족을 위해서 접근해 가지고 만나면서 어뭐 이렇게 뭐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런 경우도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한 거다라고 보여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한 듯한 행위를 할 경우 그 경우에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있다면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 될수 있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가끔씩만 엄격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296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에 관한 사건이고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2022년 4월 2일 날 피고인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 4월 10일 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휴대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2021년 4월 16일 날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영업 매출액 기재 엑셀 파일을 휴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로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기록이 편철을 했어요. 근데 이 휴대전화 참석 시에는 이제 피고인은 없었죠. 그 유치장에 입각된 상태고 참석을 안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이 2021년 4월 17일 날 엑셀 파일 등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휴대전화를 이렇게 뒤져볼 때는 이제 그뭐뭐그피피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을 이렇게 그 참여하게 하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추출하고 기록까지 다 편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엑셀파일에서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참여 기회, 그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안 했었고, 전자정보 목록 교부도 안 하고, 피의자 의사 확인도 안 했어요. 이거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 엑셀 파일이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된 거죠. 성매매 영업에 관한 유력한 증거로. 이렇게 휴대전화 등에서 탐색 절차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반 시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사후 영장에서 하자 치유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로 보라면, 압수 대상의 전자정보가 아닌 것이 혼재된 저장 매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 복제 출력은 반드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선별한 다음에 압수된 선별에 대해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 목록도 교부해야 된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그 정보 중에 범죄 혐의만 관련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했다라고 해도 달리 볼거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출력한 거고 본 거고 나머지 하나도 압수 안 했다라고 해도 절차 위반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사후 영장을 받거나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거로 동의를 해도 위법성 치유가 안 된다. 증거 수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영업에 관한 엑셀 파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이 정말 압수수색 절차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거죠. 하지만 이 판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 판례는 절차 위반에서 매우 엄격하게 봤는데, 그럼 대법원이 이런 절차 위반에서 이렇게 계속 엄격하게 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예외를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된 2020도 10729 판결에서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꼭 처벌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죄 인정 자료를 쓸수 있다고 한 적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판례 공부 5분 정리로 설명한 판례고, 2022년 2월 17일 올해 나온 판례 중에서 보면 2019도 4938 판결을 보면 과정의 성질과 내용,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 증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그 나중에 다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전부 다 실질적인 권리 침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절차 위반에도 다 유죄 인정했어요. 여전히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꼭 처벌해야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건은 꼭 처벌해야 되고 어떤 사건은 꼭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법원이 자기가 보기에 꼭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니까 예외를 인정해주고, 이건 꼭 처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건 예외 인정 안 해주는 거고, 이 사건은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꼭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이첫 번째 사건에서는 뭐그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뭐 몰카 촬영 이런 것들은 꼭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기준이 없어요. 뭘꼭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침해된 게 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전히 대법원에 명확한 입장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연 엄격한 이런 증거 능력을 계속 부정할 거냐 여전히 알수 없어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건 해주고 어떤 거안 해줄 것뿐이고,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이런 판결을 갖다 대고 하면 뭐 검사는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런 판결들 갖다 주면서 증거 인정해달라고 여전히 요구하겠죠. 이거는 대법원이 여전히 예외를 너무 많이 인정하고 그 예외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 능력 인정하는 데도 굉장히 관대하고, 이렇게 가끔씩만 엄격한 대법판례가 가끔 나올 뿐이라는 거, 요것도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